9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899페이지 시편 12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공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의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부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시리로다. 악인들과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지혜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였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공일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샬롬. 아멘. 고생하신 분도 있고 또 놀다가 오신 분도 있고 놀면서 흔히를 다신 분도 있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부르신다. 부른다는 말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업고 다니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부르시리로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죠?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늘 똑같이 살면 은혜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말로만 받은 거예요. 말로. 실제로 삶이 변해야 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말만 해놓고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안 바뀌어.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냐 하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살고 싶은데 세상에 나가면 이 은혜를 까먹게 하는 현실이 있어요. 교인들이 여기 교회도 부흥회를 뭐 했겠지만 부흥회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내일부터 당장 막 호돈 마을에 막 천사들만 살 것 같아. 오늘 부흥회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다들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똑같아요. 왜 그럴까? 나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거든. 어제와 똑같은 이웃이고 어제와 똑같은 바다고 어제와 똑같은 현실이에요. 눈 뜨고 나면 돈 낼 거 천지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 여전히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내 상황도 모르면서 내 처지도 모르면서 내 말하고 다니는 이웃 천지고 이게 뭐예요? 여전히 현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좀 변하고 싶은데 현실이 나를 가만 안 놔두는 현실이 이놈의 현실이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야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 새로 왔으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옛날하고 좀 다르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만 그럴까요? 이게 나만 그러면 나만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 그래. 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옳고 그래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야 이거 내가 참아야 되나? 야 이거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
죽여버려야 되는데 원숭이 저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이게 안 돼. 죽여버려야 돼. 원수는 그냥 아주 그냥 지근지근 그냥 아주 밟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들이 대부분 어떤 겁니까?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하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가장 복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부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돈을 쫓아가는데 아,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아, 저 사람들은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막 통장에 돈도 쌓이고 미역 양식 잘해가지고 막 1억씩 벌고 뭐. 나는 뭐 먹고 그 돈만 전부인 줄,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만 옆에서 바라보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그런 게 부족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기 스스로 진단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 바다니까 배 얘기합시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어떤 섬에 저 비진도 같은 섬에 딱 도착을 했네. 도착을 했는데 아, 전부 다 이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더랍니다.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왔네 이러면서 쳐다보더래요. 자기는 눈 두 개, 코 있고, 뭐 입 있고, 귀 두 개 달려 있고, 자기는 멀쩡한데, 왜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볼까? 하고, 마을 주민들을 쳐다보니까, 전부 다 눈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이게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눈이 두 개 달린 사람이 오니까 이상한 거야. 뭐 저리 사람이 생긴 사람이 다 있노? 우리는 눈이 전부 다 하나인데, 저 사람은 눈이 두 개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돈이 좋아서 권력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그걸 쫓아서 사는데 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이 믿는 신자들한테 있는 이런 어려움을 아주 쉽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교회식대로 세상 속에 사는 건데 신자들은 교회식대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직선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는 설교 들을 때는 아 그래 세상에 헛된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분법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따로. 교회식대로 살다가 세상식대로 살다가 교회식대로 살다가 세상식대로 살다가 이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가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위선적인 신앙이거든요. 위선적인 위선적.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신앙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해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을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사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라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한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떤 식대로, 교회 식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삶과 아무리 거리가 멀게 느껴져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신앙생활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다. 바로 어렵다고 바로 나옵니다.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어렵냐 하면은 우리 몸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 세상식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럼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어떤 식대로, 교회식대로 살아야 돼. 그런 게 어렵죠. 교회식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생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편 기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분명한 믿음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시편 73편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여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시험 될 뻔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너무 잘 돼. 출세를 해버렸네? 돈도 엄청 벌었네? 야, 자식도 잘 돼?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해? 아, 그런 사람을 보니까 야, 이게 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그럼 잘 돼야 되는데 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재앙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악한 사람이 잘 살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이 악한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죠. 하나님은 의인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 악인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73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악한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죽을 때도 아무 고통이 없이 죽더라. 병도 하나 안 걸리고 죽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까지는 내가 용서를 하겠는데, 그거는 뭐 이해하겠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저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지면, 야,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정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고 이 시편 기자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통하던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시편 73편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가면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정멸하였나이다. 아멘.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평안하게 죽으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질투했어요.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정말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혹시 내 편이 아니고 저 악한 사람 편 아니에요?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살 때 악한 짓 하고 이웃에 그냥 나쁜 짓 하고 살다가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죽을 때도 그렇게 편안하게 죽었는데 나중에 영원한 파멸에 던져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머에서 그 악인들이 갔을 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 사람들처럼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시편 9절로 9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모든 인생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인생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하는 것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누리면서 좀 살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다한 후에는 반드시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통하다가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73편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대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니라. 아멘. 악인의 종말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 오직 주님만이 의지할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시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기자가 이런 깨달음이 언제 주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악인이 늘 잘되고 부자로 살았어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었어요. 이 사람을 질투하던 이 시편 기자가 언제 이 악인들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시편 73편 17절에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게 무슨 뜻일까요? 요즘으로 치면 예배할 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악인이 종말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얻게 되는 정말 중요한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하고 알고 있었던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죠?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이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이걸 까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걸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고 늘 나 스스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또 어디로 옵니까? 예배드리러 와요. 예배드리러 와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다시 와서 다시 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아 오라 라고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모를 리가 있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때요? 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편 기자의 마음에 되살아나는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될 때 악인에 대해 질투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25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를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것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신자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부름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영원히 두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격려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때 오늘 이 시편 125편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갑작스럽게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자녀와 헤어졌다든지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망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죠. 이번 주에도 듣고 저번 주에도 듣고 저저번 주에도 듣고 계속해서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뭐가? 예배가. 예배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절망하던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읽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잘되고 부자로 살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망한다고 위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출세 못한다. 돈 못 모은다. 맨날 그렇게 퍼주다가 뭐 어떻게 살라고 그래, 나중에 늙어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시죠? 이 세상 하는 말 듣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삶이 복된 삶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주 이렇게 오전 11시에 여러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들을까요? 세상 말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방식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교회 방식대로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세상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주일에 올 수가 없어요. 주일에 이렇게 온다는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 고통스러워. 고민했어. 갈등했어. 근데 다시 또 하나님의 성소에 여러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또 들었던 말씀인데 뭘 자꾸 들어요? 아니요, 나가면 까먹어요. 다 까먹어버려. 찬양은 무슨 찬양이야? 네, 트로트만 듣고 있는데. 그런데 주일에 오면 찬양 듣죠. 찬양하죠. 하나님의 말씀 듣죠. 그걸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 방식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늘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확인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 결심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25편은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찬송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입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고 암송하는 동안 그들 마음에는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세상 속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겠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산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시편 기자가 어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온산같이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해줄게.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너를 둘러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신이 들어올 때, 확신이 될 때 우리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자에게 참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대기로 뽑고 다니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현실을 이길 은혜를 얻었듯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탁
낚아채가지고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탁 낚아채서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현실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호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 교회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질투하지 않고 우리가 의연하게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인생 눈보다 더 희게 순결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먼지가 묻지 않게 하시고 때가 묻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주의 성소에서 우리를 물리치지 마시고 주님 예배 시간에 먹이를 발견한 사자처럼 교회를 향하여 질주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늘 십자가를 사모하고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붙게 하옵소서.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들을 이기고 저들이 우리를 얕볼 때, 우리를 비웃을 때 우리는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비웃는 것이 오히려 가소로울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저들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선택된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그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 역사가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삶을 태우는 선교사님들과 허감의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북한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호두교회 성도와 가정과 생업과 그 기업의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